우리 몸에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우리 몸에 왜 어떻게 전자파가 흐르고 있죠?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그 전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 안에 배터리가 있든지, 아니면 전원 코드가 있어야 돼. 저는 케이블이죠. 여러분, 저는 케이블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 전기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미밥 한 톨 한 톨, 그렇죠? 감자, 바나나 이런 게 다 뭐예요? 배터리예요. 그 속에 전기가 있어. 어? 그 현미 한 톨 한 톨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광합성이라는 말 아시죠? 그 말은 알아도 그게 뭔 줄은 몰라. 네. 광합성을 해서 전기를 모아둔, 저장해둔 그 배터리예요. 현미, 쌀알, 감자, 고구마, 바나나, 사과 다 배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먹는다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가 먹는 게 뭘 먹어요? 전기를 먹어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예요? 태양광선이 전기라 그랬잖아요.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 식물의 잎사귀 엽록소에서 태양광선을 어떻게 흡수해가지고 그 태양광선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잎사귀에서 뭐를 흡수한다? 태양광선. 태양광선이 전기다.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선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잎사귀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태양광선과 함께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후 하고 내쉴 때 탄산가스가 나오죠. 그 탄산가스를 저 식물들이 다 흡수해요. 그래서 흡수해가지고 탄산가스는 뭐하고 뭐하고 합한 거예요? 자, 탄소 C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합한 거 O2, 이거를 탄산가스로. 그래서 우리가 내놓는 숨을 푹 내쉬고 배설 해버리는 그 탄산가스를 식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식물은 어떻게 해요?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탄소만 받아들이고 산소는 어떻게 해? 산소는 내뿜어버려요. 그래서 이 산소는 그냥 밖으로 배출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시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우리는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내뿜으면 식물은 탄소만 받아들이고 산소는 내뿜고, 참 멋지게 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산소는 그냥 나와버리고, 이 탄소를 식물이 딱 가지고 있다가, 뿌리에서 뭐를 흡수해드려요? 물. 물. 탄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소는 내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뭐? 물. 물은 뭐예요? H2O.
H2O. 예. 네. 그래서 이 탄소와 물의 합성 물질을 만들어내. 탄소하고 물을 합성시켜서 만들어 놓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게? 탄소, 어, 그렇지. 탄수화물이지. 탄수화물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쌀도 탄수화물, 감자도 뭐예요? 탄수화물, 바나나도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이란 말은 탄소와 물이 화합돼서 생긴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자, 그래서 탄소는 새까만 거니까, 새까만 거니까, 예? 자, 이건 탄소. 자, 물은, 막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바닷물이 파란, 바다가 파라니까. 물. 그래서, 이거는 물. 새까만 거는 뭐예요? 탄소. 탄소와 물이 합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탄소하고 물은 절대로 안 합해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라고 할 땐 뭐예요, 그게? 숯이. 새까만 숯. 저기 숯 있잖아. 저게 탄소 덩어리야. 아시겠죠? 그 숯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병 속에 넣고 또 물을 넣고 아무리 드립다 흔들어도 화합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조금 넣으면 막 흔들면 뭐 섞인 것 같아도 조금만 놔두면 어떻게 돼? 네, 숯가루, 탄소 가루는 쫙 깔아놓고 물은 물대로 딱 분리돼버려. 화합을 하지를 않아. 그러면 탄수화물은 어떻게 화합이 될까? 우리가 식물이 탄산가스도 잎사귀로 들어왔다. 물은 뿌리로 들어왔다. 식물이 또 다른 거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 뭐 받아들인다? 햇빛. 햇빛은 전기예요. 전자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가 쫙 있으면 이 전기 에너지가 탄소와 물을 어떻게 다 결합시켜요. 그래서 이 전기가 결합 전기를 이런 경우에는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짜잔 하고 탄수화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자, 현미 쌀을 잘 씹어 먹었다. 감자를 먹었다. 바나나를 먹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거게? 이 탄수화물, 탄소는 우리가 식물이 내뿜어주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하고 이 식물로부터는 탄소하고 합해서 뭐가 돼버려? 탄산가스가 되죠. 그러면 그 탄산가스를 우리는 어떻게 그냥 내보내버려.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은 물대로 우리는 땀으로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딱 남아있는 것이 뭐게? 예, 네, 태양으로부터 온 이 전기 에너지만 딱 남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과 먹었다, 바나나 먹었다 그러지 말고 햇빛 먹었다 그러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 햇빛 전기 에너지를 먹었으니까 결국은 쌀 한 톨 한 톨, 바나나 한 개, 두 개, 감자 이게 다 뭐예요? 탄수화물인데 그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전기니까 감자도 어떻게? 배터리? 쌀도 배터리?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맨날 하루에 세 번씩 먹으니까 전기가 흘러요.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전기가 없어져.
점점 전기가 없어져. 그럼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탄수화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올 스탑.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제품이라니까. 전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파가 생겨. 그래서 그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생체 전자파.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모든 파동에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우신 대로 파동은 뭐가 있다? 파장과 주파수가 있다. 예. 네. 그래서 좋은 파도 있고, 또는 뭐야, 까칠한 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파를 알파파라고 그런다. 예. 네. 아주 까칠한 파를 우리가 흔히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잡념, 우리가 잡념에 사로잡힐 때, 그런, 거기서 알파파가 변질이 돼가지고, 무슨 파가 돼버린다? 베타파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나쁜 파가 흐르면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뭐가 나온다?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나쁜 까칠한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고, 그 나쁜 전자파를 핸드폰으로부터 받으면, 이 뇌 속으로 전자파가 들어가서, 뇌신경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네,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깔려있는 유전자들은 다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작동을 잘하게 하고, 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그런 좋은 전자파, 즉, 무슨 파? 알파파로 만들면, 여러분 유전자는 그 알파파에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꺼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켜주고, 우리 몸, 우리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아주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머리도 어떻게, 알파파가 흐르면 머리도 생각도 아주 맑아지고, 예, 우리의 판단력이 아주 뭐예요, 정확해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뚜껑이 열리면, 뚜껑은 언제 열려요? 뚜껑은 어느 때 열려요? 그 남자들은 잘 알아요. 마누라가 잔소리 할 때 뚜껑이 막 열려버려. 자, 그래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뭐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 끝이니까 이 이상 화가 나면 어떻게? 뚜껑이 덜컥 열려 버리면 이거는 막 와! 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게 아주 나쁜 감마파가 돼요. 아시겠죠? 감마파는 자, 감마파는 막 이 베타파같이 이런 부드러운 파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 부드러운 파는 싹 없어지고 감마파가 되면 무조건 날카로워요. 이렇게 그럼
으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올바른 판단력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 그때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뛰어내려서 죽든지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찌르든지 자기가 생각해도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근데 그때를 뭐 어땠다고 그래요. 그때 미쳤어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자꾸 화를 돋구고 그러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들이 다 잘 켜질까 꺼질까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순간, 그냥 난 뭐 억장이 무너지고 나를 미치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이제 유전자들이 다 꺼져서 꺼지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도 못 죽일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에서 최고의 생체 전자파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도 전자파가 흘러요, 안 흘러요? 심장에도 흐릅니다. 심장에 흐르는 전류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찍어서 우리는 심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거 찍는 걸 뭐 찍는다 그래요? 심전도. 심전도를 딱 보고, 아,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판단해요? 심장에 흐르는 전자파의 상태, 즉 심전도의 상태를 보고 건강을 우리가 진단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도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뇌파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또는 생체 전류가 다 알파파. 부드러운 파면은 그때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유전자의 상태로 결정되는데 유전자의 상태는 뭘로 뭐의 영향을 받는다?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 좋은 파로 흐르면 내 유전자가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된다. 자, 그러면은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조용해지고 내 모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판단력이 확실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우리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될 때 가장 우리의 유전자는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들도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여러 가지 질병, 암세포까지도 다시 유전자가 회복돼서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면 암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다, 의사들이. 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지난 강의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핵심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아,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그 속에 생기가 있어. 아, 정말 이 말이 진리구나. 맞았어.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어. 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때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게 저 사람의 진심이었구나. 아, 그러면 용서할 수 있지. 그때는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진심을 몰라서 오해하면 어떻게 돼? 베타파 가마파가 돼. 크, 이를 갈고 죽일 놈의 새끼 막, 응? 뚜껑이 열릴라 그러고. 그건 오해했을 때. 근데 드디어, 아, 그게 너의 진심이었구나. 그러면 금방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어. 그러면서 행복해져요, 안 해줘요? 그러면서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크, 내가 진심을 알아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진심이 그런 걸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뚜껑이 열릴 뻔 했냐. 이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가, 이 우리의 모든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큰 나쁜 가마파들,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뇌세포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상처를 주고 변질시켜서 뇌종양세포로 변질시킬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핸드폰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막 뒤집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는 까마파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다시 좋은파로, 알파파로 어떻게 바뀌면 유전자는 우리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체 전자파는 우리의 무슨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게 너의 진심이었구나. 아, 오해를 풀어줘서 고맙다. 이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가, 좋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뇌파를 알파파로 회복시키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다시, 예, 감마파, 베타파 때문에 변질될 뻔했던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예, 예. 그거를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 요즘 말로. 힐링이라 그래요. 힐링. 그래서, 여러분, 한때 이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을 많이 댕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여행 중에 무슨 여행이 인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힐링 여행. 그래서, 뭐, 유럽에 가서 뭐, 런던도 가고, 파리도 가고, 뭐, 그런 도시, 뭐, 또 버스 타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자연,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갔다 오는 것을 무슨 여행이라고 불렀어요? 힐링 여행이라고 불렀어요. 왜?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뭐, 그때, 몽고에 뭐, 어디를 가면, 밤에 막, 은하수가 막, 쏟아진다.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는 너무너무 좋더라. 그거는 과거에, 작년에 보고 와도 그때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어떻게 다시 떠올리면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알파파, 내 뇌파를 알파파, 그거를 다시 그때를, 야, 그때 정말 좋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알파파가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에너지는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무슨 기라고 불렀다? 생기. 그게 생기다. 그 생기 속에 있는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그 알파파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영적 에너지의 특징은 이 물리적 에너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는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끝이야. 그런데 이 영적 에너지는 무엇의 지배를 안 받아? 시간의 흐름의 지배를 안 받아요. 네. 아, 제가 뉴질랜드 그 밀포드 트래킹을 벌써 갔다 온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와, 그게 좋아. 꼭 한번 가봐. 그럴 때 내 유전자 켜져. 무엇과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영적 에너지는? 그렇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죠. 크, 위대한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공간의 지배를 받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 물리적 에너지는 거리만 조금, 공간만 조금 멀어져도 뭐예요? 약간 안 들려. 효과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란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놀라운 에너지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이 우리의 그 생체 전자파와 유전자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이해를 했죠. 그렇죠? 이제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좀 이상한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랑이는 암호랑이다. 그래서 지금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내가 물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럼 그 정신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기절해서 쓰러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땀다구를 때리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뭘, 무슨 뜻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것이 정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정신이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정신이 의식이 아니냐고 하면, 의식이 있는 사람 보고도 우리 한국 사람은 저 자식은 정신 없는 새끼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쓰러지지 않아서 의식이 있어.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 남자 정신 없는 놈. 또는 뭐라 그래. 정신 없다 그러기도 하고, 정신 나간 놈.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를 정신이란 게 그게 실제로 뭔가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쓰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죠. 저 자식이 작년에 만났을 땐 정신이 나갔더니, 이번에 만나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돌아왔네. 그 정신이란 것은
어떻게? 나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 없는 상태는 주로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정신 없다는 것은, 이게, 자기 자신을 아직도 주제 파악을 뭐예요? 못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표준도 없고, 길도 없고, 어떻게?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없다고 그럽니다. 야, 이번에 만나보니까 정신이 돌아왔네?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아, 이 자식 이제 살 길을 발견한 것 같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은 굉장히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알고 보면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정신. 정신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게? 정신이 그냥 정신이 아니라 뭐예요? 신이래, 신.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한 신이래. 와, 나는 정신이 신이라는 단어인 줄은 몰랐어. 그러면, 그런데 신 중에 어떤 신이라? 정신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신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정신 말고 어떤 신이 있어요? 잡신. 알고 보니까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신은 신인데 잡신하고 정반대 쪽에 있는 신을 정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정신의 반대는 무슨 신? 잡신이야. 자, 그러면 이 정자가 무슨 정자냐? 정신이란 어떤 신이야? 정자를 한번 알아보자. 정한 신이라는 뜻인데, 정자가 뭐냐? 정자가 뭐냐면요. 정할 정, 찌을 정이에요. 찢는다는 게 뭐예요? 방앗간에서 곡식을 찧어가지고 가루로 맨다. 이제 많이 찌우면 찌울수록 어떻게 돼? 가루가 뭐예요? 아주 부드러워져. 그리고 그 가루로,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려고 찌우려면 어떻게 찌워야 돼? 온 정성을 다해서 찌워야 돼. 그 글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뭐예요? 매우 부드럽고 곱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가 이 정자요. 그러면 정신이라고 그러면 어떤 신이요? 신은 신인데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신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신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어. 그런 신 혹시 아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자고 있는데, 이 신은, 이 정신은 안 자요. 안 자고,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 나는 정신없이 자고 있어.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신은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몸에 흩어져 있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T세포를 어떻게 다 집합시켜.
여기 너 간, 응? 간 이러 어느 구석에 암세포 생겼어. 가서 죽여.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T세포를 모아서 암세포로 집합시켜요, 안 시켜요? 집합시키죠. 그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고 있어. 정성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그래서 암세포를 일일이 다 죽여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정성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그런 신을 정신이라고 불러. 그 제가 이거를 깨닫고요. 야, 앞으로는 정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라고 불러야 되겠다? 좀 더 공손하게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님. 잡신들은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 잡신남. 남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신은, 이 신은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시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그런 가장 좋은 그런 신을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고 불렀다? 정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생각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똑바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게 정신책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신님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영자가 참 재밌는데요. 이게 맨 위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비우, 비 내린다. 우산, 뭐, 우천. 그 다음에 여기 입구가 세 개예요. 이건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란 뜻이요. 삼위일체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리되? 성령을 내리되 비처럼 내리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글자 이거? 공자예요. 공은 뭐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자 안에 들어있는 요 두 글자는 뭐예요? 사람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비처럼 내려서 그 사람들의 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다 회복시키도록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성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뭐예요? 생기야. 그 생기의 본질은 결국은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근데 이 잡신은 악령이라고 불러. 이 악령들은 길을, 생기를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꺼지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결국은 질병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신을 어떻게 쓰고 있나? 정신이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라고도 쓰고 정신을 뺏겼다. 정신을 빼앗기기도 해. 어떻게 빼앗겨요?
아주 착한 남편이 가정적이고 자기 마누라 애들밖에 모르고 예, 월급 타면 몽땅 다 뭐야 마누라한테 다 갖다 주고 그렇게 참 착한 남편이 정신을 빼앗기는 수가 있어. 어떻게? 꽃뱀을 만나면 어머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같은 멋진 남자 처음 봤어요. 그럼 이 꽃뱀, 이 착한 아빠가 착한 남편이 뿅! 가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빼앗겨.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월급 타면 다 누구한테 갖다 줘. 그래서 정신을 빼앗기면 그렇게 돼.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가는 거는 누구예요? 꽃뱀이야.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렇게 우리는 정신이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 종류로 말을 합니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이다. 자, 올바른 정신, 삐뚤어진 정신,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흔들린다. 그 다음에, 정신없이 살고 있다. 내가 보면, 여러분, 이런, 특히 암이라는 병에 걸리기 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 정신없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면, 정신만 차리면 뭐예요? 산다는 말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세계 어떤 민족도 이런 말을 쓰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뭐, 몸에 해로워도 막 상관없어 하고 막 처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식을 할 때는 정신 차리고 먹어야 돼. 아무거나 막 처먹는 거는 어떻게 먹는 거를 처먹는다 그래요? 안 씹고 막 먹다고. 씹지도 않고.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건강식을 할 때는 어떻게 잡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잡수셔야 돼요. 그거를 꼭 어떻게 꼭 씹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꼭꼭 씹는데도 뭐가 필요해?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뉴 스타트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아침에 예,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나 할 때라도 뭐를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뭐를 잊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칭 할 때 호흡을 잊지 마라. 심호흡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구령을 붙일 때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잊어버렸을까봐 심호흡하시고 숨을 푹 내쉬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호흡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호흡을 해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야만 스트레칭이라는 게 영어로 스트레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스트레치, 당긴다는 뜻이에요. 좋지. 그래서 근육들을 당겨주는 거예요. 이 근육을 당기.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옆구리 근육이 그 잘 안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겨줘야 돼 이렇게. 하나.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뭐 대부분의 사람 제 나이가 되면 어디까지밖에 안 가요?
이렇게 되면 벌써 아파요. 그런데 그거는 왜 아프냐면 땡기기는 땡기는데 이 땡겨진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그때 아파요. 산소가 부족할 때 아파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이 근육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칭 할 때 숨을 푹 내쉬고 또 숨을 푹 내쉬면 숨이 푹 다시 깊이 들이마셔지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하나도 안 아파요. 모세혈관 보세요. 왜냐하면 얼마나 뭐해요 이런 거를 유연해 유연 예 네. 유연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특히 이걸 못해요. 네, 저도 처음에 스트레칭 시작할 때 막 온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왜? 모세혈관이 이 근육에 잘 발달해. 이제는 하도 오래 했으니까,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등심 근육이에요. 등심 근육에 모세혈관이 없으면, 이게 조금만 허리 운동을 해도 어떻게 해요? 산소가 부족해져가지고 허리가 근육이 아파요. 자, 그러면 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으려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도 모세혈관이 발달 안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칭을 해도 모세혈관이 늘어나지 않는 때는 언제예요? 심호흡을 하지 않고 스트레칭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하이야! 심호흡 안 하잖아. 그래서 스트레칭은 여러분 심호흡을 위해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발달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에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에 다 산소 공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암세포는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암세포로 변해버려야지, 이렇게는 내가 더 이상 착한 세포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못된 세포로 변질되는 게 암세포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중에, 제일 심각한 스트레스가 뭐냐면 산소 부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리 잘 돼도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죽을 것 같아. 이 최고의 스트레스예요. 산소 부족. 그렇게 되면 하고 있을 때 미스 코리아가 와서 상구 씨 아무리 아양을 쩔어봐도, 어떻게 해요? 꺼져! 꺼져! 그래서 이 산소 부족이 아주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지방 식사, 기름기 많은 거, 특히 뭐 삼겹살 같은 거, 튀긴 거, 이런 거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적혈구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산소혈관을 잘 먹어요. 공급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건강식도 이렇게 하시면서, 스트레칭, 심호흡하고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지금, 오늘이 이제 3일째죠, 그렇죠? 이제 3일이야. 내일이면 4일째네요. 이제 이때쯤 되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좀 놀래요. 뭐 때문에 놀래요? 아이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는 뭐 기름기 있는 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뭐요? 모세혈관이 늘어나고, 세포의 산소 공급이 지금, 여기 오시기 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은, 아, 이거 작심삼일일 거야. 뭐, 사흘만 지나면 또 안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오늘도 하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스트레칭을 또 계속하며, 암세포들이 한 사흘 정도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뭐예요? 계속하네, 스트레칭? 야, 그럼 우리도 뭐예요? 산소가 이제 더 많이 오네? 그러면, 우리, 뭐 하자, 그런 줄 아세요? 암세포들이? 짐 싸자, 그래요. 짐 싸서 뭐 하게? 정상세포로 돌아가려고. 와, 이제 내가 암세포로 이렇게 끈질기게 고집 부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보니까 막, 모세혈관도 발달해가지고, 막, 어떻게?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이제 음식도 건강식으로만 들어오고, 맨날 부정적으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맨날 베타파가, 이제는 알파파가 돼서, 야, 이 사람 몸에서 이제 뭐요? 내가 정상으로 돌아가도 충분히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친구 암세포들 먹어. 야, 우리 짐 싸자.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시시한 것 같아도 참으로 모든 사람이 꼭꼭 해야 될 운동이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개 봤죠? 제가 나가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무리 반가워도, 반가우면 어떡해? 일어나서 꼬랑지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랑지 흔들고 일어설 때 벌써 뭐부터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본능적이에요. 스트레칭은 본능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해, 여러분. 너무너무 순합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세요. 진돗개들이 좀 까칠한 성질을 가진 진돗개들이 가끔 있지만은, 우리 사랑이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돗개는 자꾸 주인 아니고 남들이 와서 만지면 좀 싫어해요. 신경질 내. 근데 우리 사랑이는 누구나 와서 만져도 고마워요. 그래서 그 우리 사랑이 표정 보면 참, 그런 고운 표정일 수가 없어. 그래서 쓰다듬어 주세요. 그런데 쓸데없는 간식 사다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간식들 중에 나쁜 간식도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이도 어릴 때 강아지일 때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이거 털을 완전히 다 밀어야 된대. 밀고 약을 쳐발라야 된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완전히 낫냐? 그래도 또 재발한대. 그래도, 아, 그러면 병원 치료 안 하겠다. 안 하고, 뭐요? 내가 뉴 스타트로. 그래가지고 제가 뉴 스타트 음식 만들어주고 현미밥, 그래가지고 깨끗이 다 났어. 네, 깨끗이 다 났어. 자. 그래서 보세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야, 이만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아, 중요해요. 그래서 정신 없이 처먹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을 해요?
걸신들렸다. 걸신. 걸신은 무슨 신 중에 한 신이에요? 잡신 중에 한 신이 걸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정신이 들어온, 정신은 그게 바로 성령이요. 그것이 바로 생기다.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 선, 미, 사랑이다. 예. 그래서 그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도 뭐예요? 켜질 거고, 꺼진 유전자가 켜지면 면역력이 강화될 것이고, 면역력이 강화되면, 그리고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모든 질병이 다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면 암이라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어떻게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맞는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이 아주 멋진 말이에요. 저도 영어를 조금 한다는 사람이지만은 영어에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정신을 우리 속에 생활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정신이란 말을 실제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알고 보면 결국 정신 없이 살다가 정신 차리고 사는 삶을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뉴 스타트 하셔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후!